자, 이전에는 어떤 걸 했냐면은 리스트 파일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 리스트들을 불러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파일들을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작업을 할수 있는데, 지금부터 할 거는 그 작업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라이브러리나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제 R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디플라이어를 이용해서 먼저 할 거는 특정한 행, 그 다음에 특정한 열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뤄볼 주로 내용은 디플라이어 사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셀렉트, 필터 함수를 위주로 다뤄볼 거예요. 먼저 이제 디플라이어 사용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린다면, 뭐 체인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퍼센트, 그 다음에 왼쪽 꺽쇠, 그 다음 퍼센트, 이걸 사용해서 계속 아래로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R을 보면서 짚고 넘어가죠. 자, 그 전에 한 이전에 썼던 거를 응용을 해서 파일을 읽어드리는 걸 해볼게요. 먼저 리스트를 다 지우고, 그 다음에 Ctrl-L을 이용해서 화면창을 다 비운 다음에, 이제 썼던 것만 함수만 복사 붙여넣기 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올리스트 파일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총 13개의 파일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불러올 수 있지만 저는 그맨 마지막에 있는 13번째 파일을 가지고 작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디플라이어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하고, 그래서 라이브러리 디플라이어 누르면 이제 앞으로 R 분석 환경에서 디플라이어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이게 없으면은 인스톨 패키지. 그래서 여기서 packages 디플라이어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얘를 불러온 다음에 서브젝트 파일을 한번 지정해 줄 거예요. 이거는 서브젝트 데이터라는 변수에 이제 CSV 파일을 읽는 거죠. 리드 CSV 함수를 쓸 때는 여기서 파일명, 파일을 입력하는데 그 파일 자리에 이제 올리스트에 있는 13번째 항목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올리스트 13번째 예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일럿 폴더에 이제 어쩌고저쩌고 파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서브젝트 파일을 문제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데이터를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헤드를 써서 데이터 보면은 헤드 SUBJ 데이터 이렇게 하면은 앞에 다섯 개만 볼수 있고, 테일로 하면 뒤에 다섯 개만 볼수 있어요. 다섯 개라는 개수는 일시적인 걸로 좀더 늘릴 수 있고 줄일 수도 있긴 하지만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서브젝트 데이터 파일 유형을 보면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엑셀에서 늘 보던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디플라이어 사용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다면은, 먼저 데이터 프레임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SUBJ 데이터 넣어주고, 그다음 퍼센트 꺽쇠 퍼센트 하게 된다 한 다음에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프레임 내에서 어떤 거를 작업할 건지 연세로 계속 지정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셀렉트를 먼저 써볼 건데, 엑셀로 치면은 얘를 이제 열이라고 부르고 가로를 이제 행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보면은 변수가 엄청 많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46개의 변수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를 다 분석에 쓰진 않을 거고, 이게 있으면은 분석하는 게 굉장히 좀 번거로우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뽑겠다는 거죠. 여기서는 분석에서 사용되는 주요 변수를 보면은 이제 프라이밍, 그다음에 컨디션, Q 컬러, 그다음에 CRESP, 그다음에 분석 지표가 뭐 CORR, 그다음에 RT 이 정도만 있으면은 대충 필요한 지표 분석에서 사용하는 뭐 mean RT, 평균 RT라든지 아니면은 정확률이라든지 그 정도 계산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것들은 삭제를 하고 싶은 거죠.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엑셀에서는 이런 삭제를 이용하지만 이 디플라이어에서는 셀렉트를 이용해서 할수 있습니다. 이쪽 변수명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서브젝트 데이터, 그다음 퍼센트 꺽쇠 퍼센트, 그다음에 셀렉트 넣고
그 다음에 앞에 C 얘는 이제 칼럼 뭐냐 벡터라고 해서 그 리스트를 적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셀렉트 이제 여기다 C 넣고 괄호 그 다음에 프라이밍 컨디션 큐 컬러 그 다음에 네, 태스크 resp.cur 그 다음에 태스크 resp.rt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5개의 열만 남아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열 개수가 5개로 줄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 따로 변수를 지정해 주고 싶다 그러면은 뭐 sub j 데이터 이제 뭐 아날리시스에서 아날 넣을게요. 아날은 이런 식으로 변수명에 할당을 해주면은 필요한 정보만 남아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앞에 서브젝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되게 많이 이제 되어 있는데 셀렉트 써가지고 변수를 좀 줄였죠. 서브젝트 데이터 아날에는 프라이밍 컨디션 큐컬러 태스크 rsp.cur 태스크 rsp.rt 이렇게 5개의 변수만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한 행만 추출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그 필요한 열만 추출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연습 시행 데이터는 분석을 하지 않겠죠. 이게 사이코파이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 프랙티스 때의 RT는 따로 이쪽 보시면은 프렉 resp.cur이 저장되어 있죠. 이쪽은 제가 RT를 기록하지 않아서 RT는 없고요. 반면에 태스크 resp라고 하는 루틴 쪽에다가 본 실험이 나왔기 때문에 태스크 RE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태스크 resp에서 정답 시행만 가지고 분석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필터를 쓸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필터를 쓰냐면은 SUBJ 데이터 아날 그다음에 퍼센트 꺽쇠 퍼센트 필터 넣고 여기서 이제 변수의 이름을 넣는 거죠. 지금 보면은 태스크 resp.cur 얘가 1인 것만 분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 데이터의 개수는 총 568개의 행이 있었어요. 필터링을 하니까 531개로 데이터의 행의 개수가 줄은 걸알수 있죠. 이쪽 필터드 데이터 보면은 태스크 resp.cur이 다 1만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답한 시행만 가지고 뽑아올 수 있고 중에서도 RT가 좀 빠른 거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퍼센트 꺽쇠 퍼센트 넣고 필터 그 다음에 태스크 resp.rt는 0.15보다 작은 걸 뽑고 싶다 그러면은 개수는 줄어버릴 거예요. 여기 지금 한 개밖에 안 남았죠? 0.30으로 하면은 개수가 조금 늘은 걸알 수가 있어요. 7초 정도 해야겠다. 그럼 이제 데이터가 반 정도 남죠. 이제 이거를 만약에 따로따로 쓰는 게 귀찮다. 그러면은 그 엔드를 써가지고 동시에 넣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엔드 태스크 resp.rt가 0.7 하면은 아까와 동일한 결과가 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셀렉트와 필터 함수를 이용해서 분석에 불필요한 데이터는 정리를 하는 거죠. 일단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내가 분석을 할수 있게끔 먼저 데이터를 만들어 준 다음에 그 이후에 서머라이즈나 아니면은 뮤테이트 함수를 써가지고 내가 필요한 변수를 생성해가지고 이제 추후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